만나면 좋은 친구 MBC. 와, 이제 8월도 하루가 남았는데요. 지난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덥고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죠. 가을의 기운이 서서히 느껴지는 요즘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한창인데요. 음악 공연이나 전시, 또 책 읽기, 숲길 산책 등 여름을 보낸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작고 소소한 시간들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첫 소식은요, 부산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교통카드 한 장으로 도시철도를 타고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철도 타고 떠나는 부산의 멋과 맛, 지금 함께 출발하시죠. 익숙한 도시철도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왔어. 맛과 멋을 찾아 이곳 저곳. 우리가 오늘 어디로 가는 거야? 첫 번째는 자갈치로 갑시다. 부산 시내 원하는 곳이 어디든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며 즐길 수 있는 여행이라면 최고 아니겠어요? 이거 바다 냄새나 그래. 그쵸? 지하철 열리자마자 수산물 냄새부터. 이 냄새를 찾아 따라간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수산물의 성지 자갈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북적북적 언제나 인기가 많다는 이곳. 왜 강동시장이지? 옛날에 6.25 전쟁 이후에 있잖아요. 그 전쟁 이후에 미군들이 팔았던 그런 막 통조리, 뭐 캔 이런 것들을 우리 피난민들이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깡통들을 팔았다 해서 여기서 빵꾸시장이 된 거예요. 오케이. 지금은 맛있는 것만 팔지. 맛있는 거 좋죠. 여기도 먹거리, 저기도 먹거리. 맛있겠어. 온통 군침 도는 음식들이 가득한 이곳. 안 더워요? 안 더워. 한미아 씨가 덥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니 땀 흘리면서 안 더워. 그런데 눈이 보이는데 내가.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 깡통시장의 명물까지 발견했습니다. 와, 여기도 어묵? 저기도? 그래, 어묵이 왜 이렇게 많아? 저기도 어묵? 저기도 어묵? 맛있고 잘 되다 보니까 막 이도 나도 옆으로 막 생겨. 야, 어머니 원조예요? 네. 아이고야. 자신감 있는 이 웃음. 아가씨도 이쁘게 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좀 닮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미리 말씀드린 게 저희 부부 아니에요. 네. 요새 부부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려요. 40년. 40년? 네. 그래도 바로 먹어도 돼요? 과연 그 40년 세월의 맛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서울에서 먼 데서 사러 와. 서울에서 먼 데서? 야, 근데 더 신기한 게 이걸 먹는데 갑자기 코로나 밀가루 냄새가 엄청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옆에? 아유, 제 코는 못 속인다니까요. 이곳에 가면 다양한 선식을 직접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곳 처음 봅니다. 이게 매번 다 타주시는 거예요? 타주셔가지고? 이제 시간이 나면은 다 드리는데 바쁠 때는 이제 셀프로 다 드리죠. 할머니, 어머니에 이어 3대째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우리 입맛을 어떻게 알고 알아서 딱딱 추천해 주셨는데요. 담이 가실 거 뭐예요? 검은깨. 검은깨? 응. 아, 그렇구나. 제 거는 이거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팔보 선식이거든요. 맛있어, 네. 고소하다. 아니, 몸 좋을 것 같아, 이게. 아, 당연히 좋죠. 담이아 씨, 이 남포동에 오면은 꼭 먹어야 되는 맛집이 딱 있어요. 백년 가게. 백년 가게네. 앞으로 100년 동안 이어갈 가치가 있다. 그만한 식당이야. 아, 그럼 그만큼 맛있다, 그 말이지. 저희는 1년 12달 숙료 항상. 우와! 이거 누룽지네. 건강을 위해서 물을 항상 따뜻하게 먹어야 한국 옛날 어머니 때부터 물은 따뜻하게. 여기서 뱅겨가. 아, 진짜 맞는 말이네요. 누룽지 찢은 거. 오메, 이것도 반찬이에요? 내가 보니까 지금 시골 밥 같다는데? 김치를 먹어보면 그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맛이 어때? 갓김치야. 반장님이 사장님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이곳의 메인은 40년째 사장님의 정성으로 담근 간장게장인데요. 하나도 안 비려요. 맛있어. 먹어볼까? 살 진짜 부드럽죠? 되게 달큰한 계란, 짭조름한 요 양념이 딱 만나다 보니까 진짜 맛있고 짜도 짜도 살이 쭉쭉쭉.
밥도둑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맛있나? 그죠? 입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맛있겠죠? 아우. 맛이 어때? 맛있지? 네, 저거. 형님, 이거 근데 음식 매번 이렇게 다 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허리 아프잖아. 아, 그래서 안 드시구나. 아, 그래서 안 드시구나. 이게 한식이 좋다. 와. 아. 예. 어우요. 어머머. 맛있어. 맛있어. 와. 한식 남이한테 사랑받는다. 진짜 우리 할머니 집에 온 것 같다. 어머니, 저희가 더워가지고 더위를 갖고 왔다가 더위를 여기 놔두고 갑니다. 사진 찍어볼까? 하나, 둘, 셋. 체크다. 셋. 체크다. 사장님, 귀한 밥상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도 했겠다. 다음 여행지로 이동해 보는데요. 어디 여기 가는 거야? 아, 어. 와우. 이야. 이게 일본 스타일이에요? 아하, 일본식 가옥. 아. 와, 근데 되게 멋있다. 야, 근데 이 문을 중심으로 우리 딴 나라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 대박.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어. 1943년도에 일본인 사업가에 의해서 지어진 일본식 전용 고택이 되겠습니다. 목조로 된 고택입니다. 수정동에 이런 고택이 있다니, 어우, 신기했습니다. 와, 여기 들어오니까 일본의 시골 마을 온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일본식 고택으로 정교하게 지어진 이곳.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와. 문화재래요, 여기가. 문화재 중에 하나요. 아담이 학문종이 같은 거는 이제 훼손대만 바꾸니까 네. 거의 육거지만은 나머지는 거의 원형을 갖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 굉장히 정교하게 아름답게 잘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많이들 보러 오세요? 많이 보러 오고 있습니다. 이야. 월요일만 휴가니고 나머지는 오픈을 하는데 네. 하루 평균 100명씩 관람을 하고 또 앉아서 차도 마시고 휴식도 취하고 힐링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유 반편지라는 뮤직비디오 나왔던데 아이유 보셨어요? 예예. 예. 어떻던가요?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이 코트하고 너무 잘 어울렸죠. 부럽습니다. 아, 별 말씀. 여름밤에 들으면 더 설렌다는 반편지 뮤직비디오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유 아니고 더와유예요. 지금의 이 더위에 함께 녹아들며 분위기에 흠뻑 취해보는데요. 여기서 뭐하노? 나가려고 이제. 네, 그렇게 더와유는 더워서 사라졌습니다. 이 분위기를 몰아 감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외국 아니야? 외국 미국. 이런데. 왜 이렇게 카페만 야외. 많아? 카페 여기 카페몰이에요?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카페를 뭐 만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원래는 이 거리였기 때문에. 아, 원래 이런 거만 있었어? 네, 맞아요. 그럼 이 감성 그대로 커피 한 잔 하러 가시죠. 분위기 대박. 영화 같은 거 틀려져 있어. 안녕하세요. 카페몰이가 뭐 어떻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동구 상가였는데 시대 변화에 의해서 이게 한 7, 8년 전부터 이 거리 전체가 지금은 한 세 군데로 확장되면서 완전 한 500군데가 정도 되는 전포 카페 거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포 카페 거리의 하필답게 요즘 젊은 감성이 가득 담긴 음료까지 주문 완료했습니다. 뭐죠?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다미가 씨, 오늘 어때요? 이 가드망이 시민은 말이야, 이 부산 다 내 손에 있는 것 같아. 왜? 내가 걔 다 돌아다니면서 저기 놀러 갈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좋은 게 뭐하면은 이게 먹었잖아? 내가 젊어지는 거야, 지금. 맞아요. 아, 근데 이걸 왜 빼요, 담비가 씨? 요거 찍어가지고 좀 더 저희가 약간 그래. 젊어진? 저는 원래 젊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현신은 오늘 어때? 오늘은 쉼이라는 단어가 딱 끼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여행이지만 중간에 쉼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 이제 여러 풍경도 보면서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가 다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다채로운 여행이 아니었나. 놀러 와. 부산이야.
매일 역대급을 경신하는 K무더위. 바닥난 기운을 충전시켜줄 여름 보약이 간절해지는데요.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먹으니까 진짜 힘이 솟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더워서 집 나간 기운이 돌아오는 맛이에요. 최고예요. 봄날이라서 왔는데 이열치열 덕분인지 땀 흘리고 오히려 더 힘을 내고 가는 것 같아요. 몸에도 좋고 맛까지 막힌 보양식 지존들의 타이틀 매치가 시작됐습니다. 원기 팍팍, 힘 불끈. 여름 막바지 더위도 물러갈 기찬 보양식과 함께 다들 충전할 준비 되셨습니까? 먼저 찾아간 곳은 이 구역에서 맛 좀 안다는 맛의 힙스터들이 모인다는 대구의 삼덕동. 맛도 멋도 놓칠 수 없는 삼덕동의 수많은 맛집 가운데 낯선 듯 친근한 매력으로 까다로운 요즘 입맛도 사로잡은 보양식의 신성이 있답니다. 지나가다가 좀 손님도 평소에 많이 있고 또 맛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처음 와보는데요. 그 바쿠테 맛있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검색해서 찾아온 거예요. 과거 싱가포르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즐겨 먹었다는 여름 보양식 바쿠테. 얼핏 갈비탕과도 비슷한 비주얼에 내적 친밀감 상승. 등갈비를 이제 한약재랑 같이 끓여서 원래 육수랑 이제 밥이랑 같이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 쌀국수 면을 넣고 그리고 한국식 약재를 추가해서 조금 더 저희 매장스러운 이제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산 넘고 바다 건너 대한민국 대구에 상륙한 싱가포르의 보양식 바쿠테. 첫눈에 시선을 강탈하는 야들야들한 등갈비에 면 덕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쌀국수 그리고 진한 국물의 컬러버. 네, 일반 쌀국수보다 좀 묵직한데 또 깊은 맛 때문에 느끼하진 않고 오히려 매콤한 맛이 더 살아서 좋은 것 같아요. 국물이 찜하고 갈비가 되게 잘 발라져서 맛있는 것 같아요. 맛과 비주얼로 손님들 사로잡는 마성의 바쿠테의 비결. 첫째는 깊은 국물 맛에 이국적인 향취와 건강을 더할 각종 한약재와 향신료입니다. 한국식 이제 약재는 청국이나 당귀 정도가 들어갔고요. 이제 팔각, 그다음에 통후추, 그리고 고수씨 하고 그다음 펜넬씨앗 등등 해서 한 12가지 정도 들어갔어요. 참깨 같은 거 볶을 때 이렇게 볶아내면 점점 이제 향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런 약재들도 이렇게 볶아냈을 때 향이 좀 더 풍부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볶고 있습니다. 잘 볶아 향을 끌어올린 한약재와 향신료를 넣고 팔팔 끓인 육수에 바쿠테 히로인 등갈비를 풍덩. 식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푹 삶으면 살이 다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삶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저희는 한 40분 정도 삶고 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쌀국수를 삶고 숙주나물과 차돌박이 고명을 차례로 쌓아준 다음 부드러운 등갈비에 화르르 불맛을 입혀 회심의 한방 육수를 부어주면 집 나간 기력도 제발로 돌아올 이색 보양식 바쿠테 완성입니다. 후하고 면은 쫄깃하고 좋습니다. 더운 여름에 먹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외국 음식인데 향신료 향이 되게 강하지도 않고 상큼하고 맛있었어요. 화끈한 맛을 원한다면 고추기름과 매운 소곱창의 만남, 이열치열 더위를 날릴 자매품 매운 바쿠테와 메인과 함께 막강 시너지를 내는 이국적인 사이드 메뉴까지 색다른 맛과 꽉 채운 영양, 이것이 바로 팔방미인 보양식이랄까요? 별점을 매긴다면 5점 만점에 5점 드리고 싶어요. 한국인의 입맛에 조금 더 잘 맞춰서 만드신 것 같아서 맛이 부담스럽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물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먹으니까 진짜 힘이 솟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제철 음식만한 보약이 없다죠. 보양식계 올타임 레전드이자 특히 여름에 더욱 불이 오른다는 주인공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경남 평유선 바다장어입니다. 봄엔 도다리, 가을엔 전어라면 바다장어 최대 집산지인 통영에서는 여름 장어가 최고라죠. 특히 이 붕장어는 여름부터 초가을까지가 제철이랍니다.
100%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장어는 수족관에 들어오면은 아무도 먹지 않기 때문에 양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다 장어는 첫째 싱싱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고요. 굵기가 굵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색상도 이렇게 진한 색상이 나와야 아주 싱싱한 장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네. 장어구이 세 개요. 네, 알겠습니다. 장어구이 30분 나왔습니다. 우와, 큰일 나네. 언제 먹어도 배신하지 않는 간판 메뉴 장어구이. 팔딱팔딱 양념이 필요 없는 신선한 장어를 숯불에 야무지게 구워 특제 소스와 곁들이면 모단백의 스태미너를 책임지는 보양식의 대명사답게 맛있는 몸보신에 입이 호강하는 시간입니다. 여름에 좀 먹고 힘 좀 내려고 왔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여름철 보양식은 머리 뭐니 해도 바다장어 아닙니까? 대구에는 냉동을 많이 쓰는데 이 집에는 살아있는 장어라서 싱싱하고 좋다 아닙니까? 잔가시가 많은 바다장어. 보통 뼈째 썬 회를 주로 먹는데요. 여기선 특별하게 초를 뜬 장어회를 맛볼 수 있답니다. 자연산이라서 굉장히 식감이 쫄깃하고 되기 좋습니다. 특히 회값 대비해서 가성비가 뛰어난 회죠. 바다가 없는 내륙도시 대구에서는 보기 드문 바다장어회. 눈처럼 뽀얀 살결, 쫄깃하고 탱글한 식감이 일품이라는데요. 장어회를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한번 먹어봐야 되는 맛이에요. 진짜. 회로는 처음 먹어봤는데 회로 먹어도 장어 효과가 뛰어나겠죠. 회로 먹는 장어 최고인 것 같아요. 뼈채 먹는 것보다 이렇게 포를 떠서 먹으니까 훨씬 맛있고 부드럽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제철 바다 장어의 변신은 무죄. 추어탕처럼 장어를 뼈째 갈아 영양 만점인 장어탕 국물로 속을 뜨끈하게 데워주고 거기에 지글지글 입맛도 드는 해산물 어벤져스 총 출동. 바다장어가 싱싱하고 비린내도 안 나고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여름에는 역시 담백하고 고소하고 장어가 짱입니다. 살살 녹네요. 너무 맛있어요. 네.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무더위에 지친 당신의 허한 몸과 마음을 채워줄 귀찬 보양식들. 힘나는 음식으로 몸보신하면서 푹푹 찌는 더위 맛있게 이겨보자고요. 다음 소식은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포항에 가면요, 아주 오래된 북부시장이 있는데요. 역사만큼이나 지역의 삶과 이야기가 가득하고요. 또 싱싱한 등푸른 막회를 맛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오늘 답사해볼 우리 동네 명소는 영일대 북부시장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인정을 주고받는 오래된 시장.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녹아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작복작 사람 사는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곳이죠? 네, 맞습니다. 저작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포항에 있는 시장 중에 한 군데 와봤는데요. 북부시장에 와 있습니다. 포항 하면은 뭐 다양한 시장들이 있지만 영일대 해수욕장과 가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름도 영일대 북부시장이라고 하는데 시장 소개를 좀 들어볼게요. 실제로 이제 여기가 대신동이고요. 네. 뭐 대신동이라는 지역은 현재는 중앙동이라는 법정 동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신동이어서 대신시장이라고도 우리는 불렀었고요. 지금 영일대라는 이름은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영일대와 가까운 시장이다 보니까 영일대 북부시장인데 많은 사람들의 포항에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냥 북부시장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시장이고요. 꽤 번화했던 대신동이 그랬던 것처럼 대신동이 번화했을 때 꽤 번화했던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로컬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로컬인들이 운영을 하고요. 로컬인들이
이용을 하는 포항인들의 애정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영일대 북부시장 포항인들의 생활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마치 7, 80년대로 시간 여행을 온 듯 그 시절의 모습과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영일대 북부시장. 70년 가까운 긴 역사를 가진 시장이라는데요. 그 오랜 시간만큼 깊고 진한 추억들이 쌓여 있겠죠. 확실히 시장은요, 눈이 즐겁습니다.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거든요. 이 시장 안에 여러 가지 정겨운 풍경들도 있고 사람들도 정겹게 느껴지고요. 북부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예, 북부시장은요, 1955년에 처음 개설이 되었습니다. 네. 시장은 사설시장과 공설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사설시장이에요. 네. 하지만 이 북부시장은 공설시장이거든요. 우리 사립학교 공립학교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공설시장이면서 공설시장은 크게 전기시장과 상설시장이 있는데 오일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전기시장이고요. 항상 열리는 시장이 상설시장인데 북부시장은 공설시장이면서 상설시장. 예, 우리 포항의 최초의 시장입니다. 시장에 공설이 있었고 상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보고 배워보는 이제 것 뭐 같습니다. 포항,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가장 큰 시장으로 대표적인 시장이 죽도시장이니까 네. 죽도시장하고의 가장 큰 비교의 차이점이 공설이냐 사설이냐 이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뒤에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모습이 보이시겠지만 어쩌면 70년대의 모습이 가장 잘 남아있는 그래서 지금도 와보면 옛날에 어릴 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장에 가면 흔히 왜 우리 사람 냄새 나는 네.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형마트하고 다른 어떻게 보면 북부시장이 그나마 옛날의 모습이 가장 잘 간직되어 있어서 옛날 고향에 돌아온 느낌을 주는 그런 시장입니다. 요즘 여러 시장들이 현대화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현대식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편리한 점은 있지만 예전만 못하다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맞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일대 북부시장. 포항 앞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을 착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게 큰 매력인데요. 포항만의 별미가 궁금할 때도 영일대 북부시장으로 고고! 주변의 소리를 듣다 보면 그래 이 맛이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정겨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시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는 재미도 있지만 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 일대가 또 전부 회거리가 푸짐하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영일대 북부시장처럼 바닷가랑 가장 가깝다 보니까 네. 또 이런 횟집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곳이 유명한 것은 등푸른 마켓. 등푸른 마크회? 예, 등푸른 마크회로 물회도 만들고 네. 회무침도 해서 드시는데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면 청어, 네. 뭐 고등어, 꽁치 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관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바닷가랑 좀 떨어진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생선이거든요. 횟감으로는. 네. 하지만 이 북부시장은 영일대와 가깝고 어떤 바닷가와 가깝다 보니까 등푸른 생선을 마크회로도 드실 수 있고 물회로도 드실 수 있어서 이곳이 그거의 특화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등푸른 마크회, 등푸른 물회 특화 거리가 되어 있는 거죠. 포항을 찾는 분들이라면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회 한 접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저냥 있는 회가 아니라 등푸른 생선 회. 갈비로서 드셔보시면 또 다른 추억, 또 다른 재미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영일대 북부시장에서 조금만 발길을 옮겨볼까요? 동빈 내항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길인데요. 이 아스팔트 아래 흐르는 생명의 물길을 복원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은 물길일까요? 시장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도심으로 일단 나와봤습니다. 아마 네.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겠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둘러본 곳이 북부시장이고요. 네. 대신동에 있는데 이곳 대신동은 정말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부침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안 살던 곳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루꽃 아시잖아요. 네. 나루꽃이 포항 대신동인데 그만큼 사람이 안 살던 곳을 일제강점기 때 공장에 들어오면서 이곳이 이제 대신동 말 그대로 이제 새로이 만들어진 동네인데 그 또한 구도심으로 이제 전락하면서 도시가 많이 좀 새로하게 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학산천인데요. 네. 이 학산천이 다시 이제 복원이 되면서 이곳에 또 새로운 활력이
생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특히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이곳에 물길이 흘렀던 그 기억을. 그렇습니다.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 물길이 다시 열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학산천이 있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뒷곳은 이게 이제 다리를 건너갈 만큼 아래로는 물이 흘러서 지금 앞쪽으로 바라보이는 동빈내항으로 흘러드는 그러한 학산천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지금 한창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물길도 열린다고 하니까 이 물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대신동 그리고 영일대 북부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해봤습니다. 사실 포항을 찾는 분들에게는 좀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일대 해수욕장과 걸어서 올 수 있는 시장이고요. 영일대 해수욕장과 걸어서 맞닿을 수 있는 도시 대신동입니다. 포항을 찾는다면은요, 이곳 꼭 한번 들러보셔서 옛 낭만도 느끼시고 재래시장의 정취도 느끼시고 포항의 옛 모습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재밌었고요. 재밌죠? 옛 기억이 새록새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빠져들게 되는 우리 동네 이야기. 정겨운 옛 정취와 낭만을 찾아서 영일대 북부시장 나들이 떠나보세요. 이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향기도 직접 만들어 쓰는 DIY 시대. 오늘은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나만의 향수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오늘은 강릉시 성남동을 찾았는데요. 오, 여기 뭐지? 오,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 평범한 직장인에서 조향사이자 센터장이 된 박소현 씨를 만났습니다. 여기 향기가 가득합니다. 네.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조향을 교육하는 공간이자 또 조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자기의 향기를 만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언뜻 알 것 같지만 이 조향이란 단어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조향은 향을 제조하는 일인데요. 두 가지의 향을 가지고 하나의 나만의 향을 만드는 일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꽃을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은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개성에 맞는 자신의 개개인에 맞는 향을 만드는 MZ세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향을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향을 찾으러 오시기도 합니다. 오늘 클래스 하시면서 이 향들을 다 맡아보시고 내가 원하시는 향 두 가지를 골라서 블렌딩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향료 샘플 키트에서 마음에 드는 향료들을 골라 1차로 배합합니다. 여기에 음악을 결합하고요. 두 가지 향을 섞어야 하니 각각 넣을 비율을 정하고 종이컵에 오일을 비율에 맞춰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데요. 원하는 비율을 완성한 후 향수 공병에 베이스와 오일을 넣고 섞어주면 나만의 향수 만들기 완성입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 오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강릉에 혼자 여행을 오게 됐는데 좀 여행 온 김에 특별한 게 있나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이제 여기에 나만의 시그니처 향수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원데이 클래스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향을 만들고 싶으셔서 오신 건지요? 오늘은 좀 여름이니까 시원하고 좀 달달하고 좀 그런 향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 제가 만들고 싶었던 대로 나온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만든 향수 어떻게 하실 건지요? 네, 요거 제가 잘 설명하네요. 아, 누구 선물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네. 진짜 이거 솔직한 마음인데 뭐 별게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진짜로? 네. 근데 확실하게 내가 좋아하는 성향도 파악이 되고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걸 상상하게 되는지도 알게 되고 되게 다양한 그 어떤 감정과 경험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니, 직접 향을 만든다는 게 네. 이렇게
재미있고 신선한 일인지 몰랐어요. 향과 그리고 그 소리, 음악 이런 것들을 결합하신 큰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향과 음악이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왔어요. 근데 향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인지를 하실 거예요. 향에는 노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노트가 음악의 노트에 기원을 합니다. 음악에서 우리가 노트라고 해서 음표들이 있잖아요. 그 노트에서 기원을 해왔어요. 향과 음악이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왔는데 이것을 현재인 2022년도에 한번 해보고자 한 거죠. 보니까 또 네. 재미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음악가 분들이랑 함께 향과 음악을 함께하는 콘서트도 올해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요? 네, 그 쿨링기라는 게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페스티벌이 야외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쿨링기에 물이 이렇게 분사가 되는 것을 향을 주입을 해서 물과 향이 같이 분사가 돼서 향수가 하늘에서 파라라라 떨어지게 그렇게 저희가 공연을 기획을 했습니다. 다채로운 향기의 매력을 자신만의 조향으로 표현하는 조향사. 어떻게 조향사가 되셨나요? 아, 저요? 저는 사실 향장학 전공을 하지는 않았고 다른 이공계 전공을 원래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강릉에 우연히 이제 놀러 왔다가 지금의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공방에서 향 만들기 체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향을 만들고 강릉을 여행하면서 향을 뿌리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금 그 향을 맡으니까 그때 좋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아, 나는 향을 해봐야겠구나 해서 좀 더 세분화하고 전문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즘 궁금한 게 그 조향사라는 이 직업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가요? 늘었나요? 아, 네, 많이 늘으셨죠. 지금은 향도 하나의 자신만의 표현이고 옷을 입으시는 것처럼 향으로도 나의 캐릭터를 잘 표현하실 수 있고 지금은 사용하시는 화학 제품 중에 향을 안 사용하시는 게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조향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 조향사요? 뭐 향장학을 전공하실 수도 있고 아니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많이 향을 많이 맡아보시고 그 후각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향을 시향해 보시고 이거를 기억하고 나중에 잘 배합을 해가지고 자신만의 좋은 향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이 이제 시향을 해보시고 후각 훈련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 조향사가 꿈꾸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께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수를 하나 이상씩은 꼭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옷을 갈아입듯이 향수도 TPO에 맞게 뿌리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관심도가 높아진 데에 비해서 국내 조향사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 시장 성장세에 맞춰서 향을 배우시면 같이 성장하실 수 있는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향료 회사나 향 화장품 회사에 취직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오프라인 공방 창업을 하신다거나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시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업이나 아니면 프리랜서로도 활동하시기 굉장히 좋은 분야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향수 만들기. 이제 자신의 개성을 나만의 향기로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적은 지방.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나선 동네 카페들이 있습니다. 카페가 있어서 좋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이런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New friends 만난 거 좋아요. 그동안 카페에서 커피만 마셨던 분들은 주목. 지금부터 지역 문화 거점이자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곳 카페 그 이상의 카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명주의 고장, 상주 외곽에 자리 잡은 곳.
예쁜 정원이 있어서 SNS 감성 카페로도 유명한데요. 안으로 들어서니 일단 책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짜장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는 물론 다양한 문화까지 함께 제공하는 이곳. 사장님께서 카페에 작은 도서관을 차린 이유가 뭘까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었고, 사실 카페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커피만 마시는 공간이 아니고 무언가를 품고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한 시류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준비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쉽고 다양하게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바로 이곳인데요. 저랑 같이 쭉 둘러볼까요? 자, 일단 카페니까 기본적으로 커피랑 빵이 있네요. 아까 말했지만 책도 있고요. 각종 전시도 진행됩니다. 밖에는 푸릇푸릇한 잔디가 반기고 대나무 오두막엔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파는 소품샵이, 거기다 각종 공연이 열리는 무대, 그리고 고양이까지 정말 알차게 채워진 곳입니다. 저희가 작년 봄부터 오픈해서 매달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실 주민들의 반응은, 저희가 주 타겟층이 거의 20대에서 40대 여성분들인데 이제 이러한 행사가 지역에는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감사함을 느끼시고 계시고, 또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편이에요. 지방에 살면서 문화 생활을 즐기려면 꽤 멀리 이동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카페만 찾으면 쉽고 편하게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접할 수가 있죠. 반대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지방의 매력을 알리는 행사도 있는데요. 이건 카페 인근에 위치한 향교 건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복 입기, 또 전통 문화 공간에서 숙박하기, 또 우리 상주 지역의 관광 투어하기, 이런 걸로 하는 걸로, 그런 힐링을 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향교에서 썼다는 이 건물, 지금은 의미 있는 숙박을 위한 장소로 변신했습니다. 원하는 기간에 3박 4일 정도 이제 숙박을 하시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의미 있는 숙박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어떠한 의미 있는 것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손편지, 영상, 그림 어떤 거든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받은 의미 있는 선물들은 저희가 향교 어르신들에게 공유를 해서 어르신한테 또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친 일상에 쉼표를 찍어보는 시간. 어떤 부담도 다 내려놓고 책과 함께 가만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오니까 책도 되게 많고, 여기 앞에 보니까 향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도 읽고 향교도 보면서 그냥 힐링하고 가고 싶어요. 향교 관계자와 동네 어르신들은 지역을 살리는 기특한 젊은이들에게 늘 아낌없는 응원도 보내주십니다. 오시는 분들 보니까 여러 군데서 각지에서 오시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창이 향교에 더 많은 청년들이 오셔가지고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뤄가는 꿈의 공간. 사장님은 앞으로 여기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제 지역에서도 충분한 문화 컨텐츠를 즐길 수 있고,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음악 페스티벌이나 문학 살롱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영주시내 중심에 위치한 개인 카페를 찾았습니다. 가게 구석구석 사장님 취향이 묻어나는데요. 여기선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을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펀시티의 플라이인데요. 저희 카페는 두 달에 한 번씩 컨셉을 바꾸고 있는데, 이번 컨셉은 뮤직 페스티벌이라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래들을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작품도 있는데요. 바로 사장님이 직접 그린 커피 홀더입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건 낙서 홀더인데요. 저희 카페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소소한 행복과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고객님들께서도 재밌어하고 SNS 인증도 해주고 계셔서 보람차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마음 저격하는 사장님 센스 덕분에 커피를 받는 손님들은 매번 웃음이 빵빵 터진다네요. 이때 외국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손님이라기엔 꽤 친해 보이는데요. 호주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인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했고 영주에 있는 한국인 분들도 외국인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음료 한 잔만 주문하면 별도의 참가비 없이 서로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Hello, my name is 창훈 우 and I'm 28 and I want to use English. 안녕하세요. 저는 맥켄지입니다. 저는 27살이에요. 한국인은 영어로 말하고 외국인은 한국어로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듣기, 말하기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모임인 거죠. Let's start talking about the culture shock, everyone. 학생들과 교사들이 점심 후에 이를 닦는 걸 저에게 깜짝 놀랐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단어까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Question is Orbeg. 한국인 참가자가 올백의 뜻을 물어봤는데요. 과연 외국인들이 이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Oh, I know. It's all that. It's a ponytail, right? Yes. 게임을 하듯이 재밌게 알아가는 한국 문화, 웃고 떠들며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요. 지인분 소개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많은 외국 분들도 만나보고 한국인 분들과도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한국 친구 만나고 싶어,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는 한국어 지금 배우고 있어요. 함께 언어를 나누고 시간을 공유하다 보니 어느새 동네 친구가 된 사람들. 지역에 정착한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청년들의 모임이 반가울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은 영주 시민분과 더 많은 영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참가자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는 커피만 마시는 데라고요? 지방에선 문화생활하기 어렵다고요? 이젠 커피와 문화생활 모두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지역문화거점 카페, 그 이상의 카페를 찾아보세요. 네,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곳곳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 예쁜 카페들. 저도 가서 좀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함께 수다도 떨고 싶은데요. 문화교류의 장도 되고 또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고 있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